결국은 결정장애에 대한 문제다. 1년을 가까이 고민만 하다 지연시킨 결정도 있고 한 달을 넘게 이리저리 마음이 흔들리다 결정한 일도 있고 그저 아침에 받은 문자 한 통으로 즉흥적으로 결정해버린 일도 있다. 여기는 내가 속세를 떠나고 싶으면 종종 오는 곳인데 오늘 아침 출근을 준비하는 동안에 문득 문자가 왔다. 그래서 그냥 여행 가방을 하나 더 쌌다. 겨우 주말 동안의 일이라 큰 고민 없이 선뜻 결정해버렸다. 오늘은 중요한 계약이 있는 날이었다. 임대차 계약서야 시도 때도 없이 보는 건데도 막상 내가 당사자가 되고 보니 사업을 시작하는 사장님들의 마음이 이제서야 좀 더 가까이 느껴진다. 위치를 두고 한 달을 넘게 고민했다. 최소 1년에서 2년은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이라 조금 더 생각하게 되었다. 무언가 결정을 할 때 이 결정이 마치 내 인생을 온통 흔들어버릴 것 같다는 과대망상 때문에 그 어떤 결정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사실은 내가 무엇을 결정했는가 보다 그 결정을 한 이후 나의 태도와 마음가짐이 더 중요한데도 말이다. 그리고 한 번의 결정으로 인생이 통째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내 태도가 쌓여서 인생이 통째로 바뀔 가능성이 더 많다는 걸 진심으로 믿지 못해서인지도 모르겠다. 한 시간이면 되는 길을 네 시간을 헤맸다. 북쪽으로 가야 하는데 남쪽으로 가고 있었고 심지어 남쪽으로 가고 있다는 여러 가지 사인이 있었음에도 천안까지 가서야 눈치챘다. 그러면 차를 돌리면 된다. 한 시간 더 갔으니 한 시간 거꾸로 와서 다시 목적지를 향해 가면 된다. 가다가 배고프면 밥을 먹고 그러다가 밤이 되면 빔을 켜고 달리면 되고 그래서 산을 넘어야 한다면 넘으면 되는 일이다. 닥치는 일에는 결정장애가 끼어들 틈이 없다. 그저 밥을 먹고 쌍라이트를 켜고 산을 넘으면 될 일이다. 잘못 가고 있다는 사인을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면 그래서 산으로 가더라도 다시 되돌아오면 그만이다. 사실 그동안 딱 정확히 완벽하게 내 생각대로 된 일은 하나도 없었다는 걸 되새겨보면 내가 계획하고 생각한 대로 되기 위해 결정한다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다. 오히려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도록 두는 게 현명한 건지도 모르겠다.